자다가 발에서 열나가지고 이불 차고 자고 발만 쏙 내놓고 자고. 여자들도 그런 게 있구나. 그치. 뭐 신체적으로 뭐 그 얘기했던 그 수술 말고 뭐 성대라든지 뭐 아니면 뭐 등등. 성대가 공연 중에 파열돼가지고. 파열이 돼? 응. 또 소리는 전혀 문제 없는데.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언니 노래 메노포즈 할 때거든. 그러니까 연기 중에 막 수다 떠는 아줌마여서 엄청나게 웃는데 갑자기 Only You를 부른데 Only You. 너 이게 안 붙는구나. 이게 안 붙어. 어, 중간에 쑥 날아가니까. 그걸 어떻게 했어? 마무리 못 했어. 욕이란 욕은 다 먹고 나는 인생 끝났고. 그때 그렇지. 목잡이가 목이 끝났으니까 인생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지. 사실은 배우는 목이 아프면 정말 다 아픈 것 같은데. 6개월 동안 꼬박 우울증약, 성대 이거 약 먹으면서 진짜 히키꼬모리같이 집 밖으로 안 나갔어. 소리 푸는 뭐 그런 훈련은 계속 했었고?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소리를 아무것도. 우울증에 빠져가지고. 근데 태유가 왜 행주를 이렇게 짜서 안 널면, 안 널 그대로 두면 테두리가 노랗게 변하거든? 그거 갖고 와서 엄마 세수 안 했지 눈곱 봐 이래 딱 닦아주는데 아이고 막 맞은 것 같아서 정신을 딱 떴더니 정말 내가 앉은 자리만 이렇게 그대로 있고 나머지 탁 다 레고랑 막 발 디딜 틈이 없어. 집안 꼬리. 그때 정신 차렸어. 뻥! 진짜 갑자기 진짜 찬물 얼음물로 아이스버킷 챌린지 한 것만이 꽉! 다시 뭐 하고 있지? 싶은 거야. 그러고 나서는 태유한테 엄마가 자장가 불러줄게 했더니 엄마 말해도 돼? 이래가지고 언제 말할 거야. 그날 밤에 태유한테 뭐 불러줬는지 알아? 나 참 웃겨 죽겠네. 엄마가 섬그늘이 아니고 갑자기 그게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. 그날 밤에 태유한테 뭐 불러줬는지 알아? 나 참 웃겨 죽겠네. 엄마가 섬그늘이 아니고 갑자기 그게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. 옛날 체코판 드라큘라 주제곡이야. 사랑하는 그대여 나를 그 노래로 갑자기 생각나서 불렀어. 그래. 온 세상을 다 준대도 내겐 오직 그대뿐. 이건 거야. 딱 태유한테 그걸 해주고서는데 노래가 안 나. 사랑하는 이러고 불러줬어. 태유는 아직도 그 노래가 뭐지? 이러고 물어봐. 사랑하는 그대야. 드라큘라에 나온 노래. 그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오디션 봤어. 이렇게 자려고 누우면 침대 쿠션 사이로 몸이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았고 의욕이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뭐 더 나쁜 생각 한 적도 있어.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졸리다고 엄마 졸려 엄마 노래 불려줘 그러는데 겁이 좀 덜컥 나더라고. 노래가 나올까? 노래는 역시나 안 나왔어요. 근데 그래도 불러줬어요. 드라큘라 주제곡을 불러줬는데 제 목을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엄마 사랑해 이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.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울렸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냥 밥 먹고 약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러면서 정신 차렸어. 역사다 역사. 브라이어티 했다. 레전드 레전드. 아 정말 옛날 얘기들이다. 그지? 그런 시간들이 지금 또 우리를 이렇게 한 거지. 근데 디저트 있는데 다 드신 거 맞아? 디저트 있어요? 파티의 마지막을 장식할 디저트 타임. 어? 이건 뭐죠? 뭐야? 브라우니야? 네! 아우 우리 오빠 딱 알아봐서 너무 좋아. 브라우니에 슈가 파우더를 솔솔. 아 진짜 미치겠다 쟤. 디테일 봐라. 그렇게 국자를 한다는 거 엄마한테 배운 거야? 아니 제가 하고 있어. 다른 요리는 안 다녀봤어. 다녀보고 싶었는데 타이밍이 계속 안 됐어. 아이스크림까지 올려주면 정영주표 디저트 완성.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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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. 너 그런 사람처럼 먹어봐 빨리. 수요일 날 만든 일주일 된 브라우니. 정성 가득한 브라우니 그 맛은 어떨까요? 갑자기 이거 먹으니까 왜 크리스마스가 생각나지?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. 우린 요번에 크리스마스는 컴프롬 어웨이와 함께하네. 그렇지. 새해도 맞고. 그러네. 그러니까 우리끼리 경력만 해도 벌써 100년이 넘어가는데. 나는 그래서 거기서 좀 의미를 찾고 싶은 거야. 뭐냐면 이렇게 경력 많은 배우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스태프들이 일까지 맡아가지고 다 전환도 해가면서 이렇게 앙상블로 뭔가 할 수 있는
그런 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시초 아닌가.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떨까? 그런 약간 기대가 있어. 특별한 4인용 식탁이었네. So special!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대접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기분 좋았고 내 집 식탁에 이렇게 4시 모여있으니까 내가 오늘 좀 오빠 말대로 좀 특별해진 것 같아.